안녕하세요. 쑥쑥한 쑥입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교 호수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 힐체어 타시는 분은 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보세요. 강아지 아무도 없죠? 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노래 한번 두 곡을 준비했는데 다른 데 가니까 앵콜도 하더라고요. 앵콜 한 건 세 곡 하고 앵콜 안 하면 두 곡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선글라스 껴도 되죠?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디서 나오셨나요? 아, 저희는 여기 수원시 장애인 부모회라고 거기에서, 네, 저희 이름은 우쿠누리 양상군이에요. 그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수원 시내에 있는 무슨 행사나 이런 데 섬에 들어오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 단원이 몇 명인데요? 12명. 네. 오락하면 와야 돼. 아니면은 수원시에서 제가 9시에요. 제가 종종 수원시 문화재단에서 제가 공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행궁리 오면은 제가 이거 수건도 부시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길도영입니다. 그러면 한 곡 더 할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둥지를 트세요. 장애인 협회에다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행복 지수. 네. 자, 둥지 가겠습니다. 자, 박수! 대단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모시고 왔나 한 말씀 해주세요. 즐거운 날이고요. 오늘 행복한 날이고 장애인들이 하루가 아닌 1년 365일 행복한 날이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게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네, 시도의회 최종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늘 후원 물품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인데요.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지부의 한의숙 회장님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그리고 수원참여회의소 신동욱 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수자원 주식회사 김우진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죠? 어디 계시죠?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 이종도 회장님 네, 그리고 경기실용무용협회에서 남미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이성금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관광과에서 김진영 과장님 네, 참석하셨네요. 어디 있습니다. 나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광현 이사장님 네, 오늘 행사를 공동 주관하시고 주최하신 우리 수원 컨벤션 센터 이필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김춘봉 회장님 참석하셨는데요. 두 분은 같이 모셔서 제가 인사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컨벤션 센터 이사장 이필근입니다.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호수 한 바퀴를 돌고 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데서 도와줬습니다. JC에서 많이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경기도 여성지도자연합회와 연합회 그 장의원들도 도와주셨고 수여성병원에서도 도와주셨고 수원농협, 뭐 수원자동차매매 우리 김춘보 회장님의 지인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지인과 함께 산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오늘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호수를 돌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 호수와 함께 여러분도 정말 더 좋은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장애인단체연합회장 김춘봉입니다. 먼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나 수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컨벤션센터 이필근 의원님과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여러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자리는 시작보다는 저는 하나의 끈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호수 한 바퀴라는 타이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장애인이 그리고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기 같이 나와주신 최정현 의원님, 이호수 의원님 그리고 윤경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축사 대신 노래를 한번 해보시고 죄송합니다. 노래를 못하게 해서 이렇게 화창한 날에 우리 장애인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필근 우리 센터님께 먼저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평소에도 우리 전 도에는 계시면서도 장애인 복지발전에서 큰 힘이 되었던 분입니다. 또 이 지역에 또 우리 도예인데 이호수 의원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뭐 여러분들께서 오지만 중증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광역과 광역의 수원시 경계를 넘었을 때 힘드셨죠. 콜택시 타는데 그걸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올해 안에는 경기도 전역을 갈 수 있게끔 차량 증차 여러 가지 사를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그 기대해 주십시오. 4월은 장애의 달입니다. 장애인 날만큼 장애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달 모두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광교 1, 2동 지역구를 둔 이호수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4월 20일 날 제43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여기 건너편을 보면은 마당극장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좋은 호수공원을 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 많은 회장님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행사 자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닌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미래의 예비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은 그 상황을 앞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이 좋은 환경에서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오늘 행사 진행하는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구급차가 와 있는데요. 수여성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여성병원에서 네, 서봉임 실장님 네, 같이 오셨네요. 우리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해주신 우리 수원청년회의소 회원들 어디 계시죠? 그 안전요원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걷기를 하다가 부상을 대비해서 요원으로 지금 하는데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행사가 길어지다 보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위치로 갔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경품을 한번 또 몇 개 또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거 있죠? 경품권? 네, 꺼내보세요. 함 좀 줘보세요. 네. 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이필근 이사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네, 다섯 장 뽑아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은 라면으로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를 잘 보시고요. 세 번만 부르겠습니다. 126번! 126번 손들어주세요. 저기 손들으셨네. 번호 확인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라면이 한 15개 나갔는데 우리 이번에 라면 말고 그 식물을 한번 5개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호수 의원님 네,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경품 사랑 많이 네, 주시고 관심 많이 주시고 장애인 옆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39번 139번 자, 지금부터 걷기 대회를 시작할 건데요. 자, 제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부터 해서 이렇게 호수를 돌 건데요. 우리 여기 휠체어 계신 분들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휠체어 미러블 우리 봉사자가 어디 계시죠? 예. 예, 중간중간에 우리 봉사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내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한 바퀴를 다 못 돌고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3분의 1 되는 지점에 반환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다가 힘드시면은
다시 이 자리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2시 17분인데요. 3시가 되면 지금 시간 2시 17분입니다. 정확하게 3시가 되면은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고 아저씨, 또 여기다 실으세요. 다시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경품과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다시 안전하게 들고 다시 이 자리로 모시기 바랍니다. 힘드신가요? 혼자 가시기? 밀어드려요? 아, 버전나무에서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네, 그죠? 네. 실명되는데. 제가 저기 눈 감고 가셔요. 제가 밀을 테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가격이 280. 네. 이건 싼 체질이에요. 싼 체질. 어. 조금 중간품은 뭐 한 300. 이게 네. 천만 원 넘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원칙자 있고 그렇죠. 뚜렷한 분이 네. 있어야 네. 되는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났었어요. 또요? 예, 아니 이거 났고. 저기 타고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예. 어디까지 다녀오세요? 저 바단 좀 들고 왔어요. 마당국장? 그거 좀 더 가갖고. 네. 그냥 거기서 대로 저리. 반환점 가래요? 있어요. 반환점이 있어요? 아, 네. 저도 가봐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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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반환점인가요? 저기 돌아서 왔어요. 왜냐면 경사가 심해가지고 원래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다시 네. 돌아가는 거예요. 서봐. 프라이브루크 전망대가 이쪽에서 보여요. 저 앞에는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행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 아까 그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 플레이 그 연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 중에 음악적으로 이렇게 소질 있으신 분들 모아서 따로 예술제도 한번 하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런 장소를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대회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금 무전으로 연락이 왔는데 마지막 제일 뒤에 오시는 분이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들어오면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안전요원으로 수고를 해주신 우리 수원청년회의소 회원들 전체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하고 오늘 행사 조금 마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네. 오늘 JC에서 같이 주관해갖고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네. 신동원 회장님 그래도 오셨는데 한 말씀 또 듣고 경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도 좋고 이렇게 멋진 그 광교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이필근 이사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저희 수원을 대표하는 청년단체인 JC 수원청년회의소에서 이렇게 우리 수원시에 계신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좋은 행사 그리고 좋은 자리 가졌다는 것만 자체로도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계속해서도 이런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든 우리 수원을 대표하는 청년들은 앞장선다고 노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예, 경품만 좀 갖다 주세요. 나오신 김에 예, 경품을 예, 다섯 개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섯 장요. 한꺼번에 뽑아주세요. 저기 뭐냐 컵라면 다섯 개 부탁드려요. 175번 아까 있으셨나요? 네. 자원봉사자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산바퀴 돌고 나니까요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 식물들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려식물이라고 그래서요 공기정화작용도 아주 뛰어난 식물입니다. 식물 가져가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여러분 곁에 반려식물처럼 같이 반려자로 함께하기를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101번.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저기 여덟 사람이 힘을 합친 겁니다. 아, 네. 각각 그 이렇게 앞에 라벨 하는 사람 네. 봉투 네, 하는 사람 식물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조금씩 같이 150번이요. 저는 한국 여성 지도자 연합 경기도 지부 18번 네.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경기도 여성 지도자 협회장님이신데. 네, 라면 하나 좀 드리세요. 연합인데, 연합인데 저기 63번 연합회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명함은 예, 경기도 여성 지도자 연합 예, 경기도 지부 189번 회장 지부장님이신 황희숙 지부장님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저는 총무이사 신혜수. 여기 서울에서 오신 우리 네. 이광현 사장님. 네. 장애인 다 함께 돌자 호수한바퀴를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 네, 참고로 그 장애인들하고 한바퀴를 돌면서 장애인들도 행복해하고 드린 거고요. 봉사하는 전부한 그 행복해서 오신 오늘 무척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달을 맞이해서 그 점은 가족과 함께 진행된 바랍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주최한 이 행사가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168번 없고요. 아, 오늘 그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 함께 돌자 호수한바퀴는 이 아름다운 호수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주 장애인 기념 행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봉사를 해주셨고 그래서 강교 한 바퀴를 돌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장애인 여러분 또 후원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